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등급 페이스메이커 조명훈입니다. 자, 드디어 5부 순서가 됐어요. 아마 4부까지 오시면서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같이 풀 문제가요. 지금 몇 문제 정도 남았냐면 한 8문제 정도가 남았는데요. 앞에 이제 삽입 문제 두 문항 정도가 좀 어려울 거고요. 아마 그 앞에 있는 두 문제가 오늘 풀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0번 문제는 다소 쉬울 겁니다. 요양문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쉬울 거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장문 독해 두 문제가 조금 난도가 있고요. 마지막 장문 독해 세 문제는 난도가 좀 낮은 쉬운 문제. 그래서 뭐 강약, 중강약 정도의 난이도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38번, 39번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가장 앞부분에 있네요. 그 삽입 문제가 되겠고요. 자, 삽입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 접근법을 먼저 좀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문장 삽입 유형은요. 일단 우리가 간접쓰기라는 좀 큰 틀에서 그렇죠? 간접쓰기라는 좀 큰 틀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접쓰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을 여기서 부르게 되죠. 물론 이제 요양문까지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그냥 조금 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거는 무관한 문장, 그리고 뭡니까, 순서, 그리고 삽입. 요 세 문제를 가장 대표적인 보통 간접쓰기 유형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요 유형들의 특징은요. 요 유형들의 특징은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뭐 대입학이라든지 빈칸 문제랑은 조금 다르게, 대입학이나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엔 중간에 좀 뭐 해석이 좀 안 되는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핵심 정보만 우리가 잡을 수 있으면 보통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허투루 풀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도 모든 그런 그 뭡니까, 유형들이 그러듯이 소재와 주제를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요, 어떤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까 제가 그 어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관계라는 게 결국에는 논리적인 관계죠. 논리적인 관계. 그래서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가 순접인가, 또는 역접인가, 혹은 이 순접과 역접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어떤 비약은 있지 않은가 하는 걸 이제 계속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간접쓰기 유형을 좀 어떻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삽입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삽입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문장이 어떤 우리한테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딱 맞는 자리를 고르는 거잖아요. 1, 2, 3, 4, 5 중에 딱 맞는 자리를 고르는 건데, 일단 그 삽입할 문장을 먼저 봐봐야, 삽입할 문장을 먼저 봐봐야 사실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뒤 맥락이 완전히 잘라진 채로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삽입할 문장을 먼저 보기보다 1번 전까지를 먼저 읽어라. 그렇죠? 1번 선지가 나오기 전까지를 먼저 읽으면 글의 전반부를 읽는 셈이 되잖아요. 그럼 글의 전반부를 보면요, 대체로 글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글의 전반부, 1번 전까지를 보면서 소재 주제를 좀 최대한 좀 파악을 하는 훈련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서 삽입할 문장을 보면서 여기에 또 어떤 근거 같은 건 없을까?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근거로, 우리가 간접쓰기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시어라든지. 그렇죠? 뭐 이것, 저것, 그것, 뭐 디스나 아니면 대시나 아니면 서치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렇죠? 요런 지시어라든지 아니면 접속 부사, 뭐 however라든지, 아니면 뭐 for example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등등의 접속 부사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진 않은지 를 좀 어떻게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은요, 우리가 문장 삽입 유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보통은 접속 부사를 포함하는데, 어떤 접속 부사, 역접의 접속 부사를 포함하는 경우가 가장 뭐랄까요, 스탠다드한 형태의 문장 삽입 출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통 however가 포함이 되는 건 뭐야? 글의 변곡점에 해당하는 부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 그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장 형태라고 보통 보시면 돼요. 삽입 문제를 우리가 만나는 데 있어서 이런 형태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뭐 지금 저는 지금 학력평가, 고2 학력평가를 지금 해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뭐 평가원에서 어떻게 출제를 했었던 뭐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3 평가원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요. 요런 어떤 그런 스탠다드한 룰 같은 걸 좀 많이 깨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조금 높은 수준의 문제들인 거고, 그냥 가장 보편적인 문제들은 이런 역접의 내용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 정도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8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글의 전반부 1번 전까지를 보면서 아, 이 글은 어떤 식으로 글이 전개가 되겠구나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흰색 분필로 설명을 할 때는 구문이나 어법 같은 걸 설명할 때 흰색 분필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노란색 분필로 표시를 하는 건요, 어떤 신호들, 그렇죠? 어떤 글의 방향이 바뀐다, 혹은 글의 방향이 유지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뭐 접속 부사라든지 그런 신호들, 문제를 푸는데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노란색 분필로 표시를 할게요. 빨간색 분필로 표현을 해줬을 때는 어떤 소재나 주제와 같은 지문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자, some resources, decisions, or activities are important, highly valuable on average, while others are pivotal. Small changes make a big difference라고 돼 있죠. 그렇죠? While은요, 뭐뭐 하는 동안이란 의미의 어떤 시간의 접속사로 쓰일 때도 물론 있지만 보통 우리가 수능에서 while을 만날 때는 그거보다는 역접 혹은 대조의 의미로 쓰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와 뭐가 대조가 되고 있나요? Important와 pivotal이 대조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어떤 자원이나 어떤 결정이나 어떤 활동들이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근데 pivotal하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대요. pivotal하다는 건 뭐야? 조그만한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important보다는 pivotal하다는 거는 훨씬 더 중요한, 그죠? important가 그냥 좀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한 정도라면은 pivotal이라는 건 아주 치명적으로 아주 크리티컬하게 중요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개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뭐가 나왔어? consider가 나왔네요. 그쵸? 아까 제가 3부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consider 혹은 suppose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아하, 얘는 예시로 넘어간다는 거구나. 그치? 그러면 예시로 넘어간다는 말은 앞뒤의 내용은 어떻게 된다? 순접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얘는 순접 중에서도 어떤 순접이라고 그랬어요? 재진술의 순접이다. 즉, 앞뒤에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방식이 앞에 있는 내용은 다소 어떻게 일반화된 방식이고, 뒤에 있는 내용은 다소 구체화된 방식으로 설명의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예시로 전개가 된다는 거는,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일반화된 내용이 결국에는 뭐였다라고 볼 수 있을까? 아, 얘가 주제를 담고 있을 것이고, 그 주제를 구체화해준 예시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두 내용은 기본적으로 같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자, 요 내용이, 자, how two components of a car relate to a consumer's purchase decision이죠. 자, 두 개의 자동차의 component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구성품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얘들이 소비자의 어떤 구매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 두 가지가 뭘로 나오고 있어요? 타이어와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타이어를 일단 A라고 하고요. 인테리어 디자인을 B라고 해 봅시다. 지금 두 개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으니까요. Which adds more value on average the tires라고 돼 있죠. 어떤 것이 것들이 더 많은 가치를 더해주나요? 평균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더해주나요? 아, 당연히 뭐라고? 타이어입니다. 타이어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1번 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 플러스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삽입할 문장을 볼게요. 자, in terms of라고 하게 되면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란 뜻이야. 그치? The overall value on automobile, 자동차의 전반적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you cannot drive without tires죠. 그렇죠? 너는 어떻게 타이어 없이는 운전할 수가 없어. 이 얘기는 뭐야? 타이어를 A라고 한다고 그랬죠? 타이어 꼭 필요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you can drive죠. 너는 운전할 수 있어. 뭐 없이도 운전할 수 있어? 컵 홀더나
그쵸? 컵홀더나 아니면 포러블 테크놀로지 덕이죠. 그러니까 포러블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의미고요. 그쵸? 휴대할 수 있다는 뜻이고 테크놀로지 덕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우리 휴대폰 거치대 있잖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없어도 운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얘는 결국엔 뭘 가리키는 거야? 인테리어 디자인을 더 구체화시켜 준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없어도 돼. 얘는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A는 엄청 중요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쵸? 그렇게 본다면 1번 앞에 있는 것과 사실상 같은 내용 아니야? 앞에도 뭐가 있었어? A 플러스. 그치? 여기도 앞에도 A 플러스가 있었고 여기도 A 플러스. B 마이너스의 내용이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1번 되겠네. 근데 만약에 앞에 있는 문장과 이렇게 합이 잘 맞더라도요. 뒤에 있는 문장과도 합이 맞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뒤에 있는 문장을 볼까요? 자, They are essential to the car's ability to move and they impact both safety and performance죠. 자, 얘가 중요하겠네요. 얘는 아주 핵심적입니다. 뭐에 있어서 핵심적이냐면 자동차의 능력에 있어서도 핵심적이고요. 그치? 어떻게 이동 능력에 있어서도 핵심적이고 또 얘는 어떻다? 뭐에 영향을 미쳐? 안전 문제라든지 퍼포먼스에서 영향을 미쳐요. 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근데 만약에 얘를 여기에 삽입한다면 A가 가리키는 건 B의 내용이 돼버려요. 그쵸? 그러면 B 마이너스였는데 B 플러스로 지금 바뀔 수는 없는 거라고. 그쵸?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A가 가리키는 거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A, 즉 타이어를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그 앞에 삽입을 할 수는 없겠구나. A가 가리키는 건 결국엔 뭐야? 바로 앞에 있었던 타이어를 가리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A 플러스 타이어 좋아요에 지금 뭐야?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타이어라는 건 꼭 필요해요 라는 내용까지 지금 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2번 뒤를 볼까요?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렇지, 예시 나왔습니다. 방향을 바꿔준다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자, 예측을 해봅시다. 얘 뒤에 있는 내용을.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뭐야? 역접이라고. 예시라는 건 역접이야. 방향을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붙인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앞에선 A 플러스, 즉 타이어 좋아요, B 마이너스, 인테리어 디자인 별로야. 이런 내용이었거든. 그럼 역접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뒤에 있는 내용이, 그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려면. 자, 타이어는요, 어떻게? Generally do not influence죠. 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데 어떻게? 뭡니까? 구매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어떻게? 아까 우리가 예측을 했던 것처럼 A 마이너스의 방향인 거죠.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순접인 거지. 왜 그러냐면 safety standards 같은 건요, 뭡니까? 자동차를 생산을 할 때 어떤 그 regulation, 어떤 규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이러한 표준을 지켜줘야 됩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모든 타이어들은요,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구매 결정을 할 때 타이어를 보고 내리지는 않는다는 거야. 당연히 타이어는 다 안전하고 훌륭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A-의 방향성으로 방향이 바뀐 거야, 지금. 오케이. 자, differences in interior features 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interior feature입니다. 즉 뭐야? 방향성으로 따진다면 B니까요. B는 중요합니다 라는 내용. B 플러스의 내용이 될 거라고 우린 예측을 했었죠. 그치?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 그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것도 있고 테크놀로지 덕도 있고요. 아니면 컵홀더의 개수 같은 것도 있고. 얘는 뭐 할 가능성이 크다? Likely have far more effect on the consumer's buying decision. 사람들의 소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B 플러스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정리해보자. 자, 글의 앞부분에서는 얘는 뭘로 출발을 했어? 타이어 좋아요. 그쵸? 타이어가 꼭 필요해요. 타이어 없으면 차 안 가. 인테리어 디자인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는 걸로 갔는데, 그런데 뭘로 지금 연결해 준 거야? 예술을 연결해 준 거야. 그치? 그런데 막상 타이어는 사람들의 구매 결정에 전혀 영향을 못 미쳐. 사람들은 타이어 보고 차를 사지 않는다고. 오히려 인테리어를 보고 사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얘의 방향성이 아마도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다음 봅니다. 자, interior features however 라고 지금 나오지.
자, 그런데 지금 뭐가 나왔어? however가 지금 나왔네. however가.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지금 however로 지금 연결을 한 거잖아. 그러면 얘 방향이 또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타이어 중요하고요. 인테리어 디자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줘야 돼. 근데 볼까요? interior features라고 돼 있고 interior features는 B야. 그치? 어떻게? B는 clearly have a greater impact on the purchase decision이죠. 어떻게? 소비 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B 플러스의 방향성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과 however로 연결을 해줬으면 어떻게 B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왜냐면 앞에 있는 내용이 B 플러스였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뭐야? B 플러스가 나온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B 마이너스가 들어올 자리에 B 플러스가 온 거라고. 그러면 이 사이에 뭔가 다른 게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 however가 말이 되려면. 이해가세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 문장과 문장 사이에 뭔가 논리적인 비약을 느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삽입할 문장을 그 사이에 넣어줘야 되는 거야. 얘를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잘 보세요. however가 말이 되려면, however가 말이 되려면, 자, 얘가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준 거고요.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준 것이고, 어떻게 뭐라고? 타이어가 없으면요. 타이어가 없으면 어떻게? 그 자동차는 갈 수가 없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동시에 그런데 컵홀더는 없어도 자동차는 갈 수 있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뭘로 지금 연결해 준 거야? however로 연결을 해준 거야. 그치?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 어떻게 사람들은 자동차를 살려고 할 때 타이어 보지 않아. 뭘 봐? 인테리어를 본다고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주제가 한 번 더 설명이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치? 그래서 in our language, 자, 우리의 언어에서 the tire는, 그래서 여기서 맨 마지막으로 다시, 이게 지금 주제가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마지막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겁니다. 그쵸?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in our language라는 건 맨 앞에 있었던 내용을 지금 따져주는 거야. tire는요, tire는 age, tire는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한데, 보통 중요하다는 플러스의 방향성인데 여기서는 마이너스의 방향성이야. 왜? 상대적인 거거든. 인테리어가 지금 어떻기 때문에? 피보털하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타이어는 부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다시 정리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빨리 정리하고 갑시다. 그래서 어떻게? 이 글은 결국엔 뭐였어? important와 피보털의 개념을 나눈 거야. important는 중요한 거야. 그냥 뭐 불필요한 것까지는 아니고 있으면 좋아 하는 정도고, 피보털은요 아주 어떻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 그렇죠? 그 두 개를 지금 대립시킨 거고, 어떻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일종의 통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타이어가 중요하고 인테리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구매 결정을 할 때는요 타이어는 거의 영향을 미치고요, 인테리어가 결국엔 사람들은 인테리어를 보고 구매를 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 그치?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 거야. 어떻게 차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타이어가 없으면 갈 수 없어. 타이어 엄청 중요해. 근데 어떻게 컵홀더 없다고 차 못 가냐? 그런 거 아니잖아. 인테리어가 뭐가 중요해.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쵸? 실제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사람들의 인식을 보자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 데서 더 중요한 거는 인테리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인테리어가 피보털 하다면, 그쵸? 어떻게 타이어는 어떻다고 볼 수 있다? 그냥 중요한 정도. 뭐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정도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지금 however 앞에 부분, 즉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도 볼게요. 39번 문제도 마찬가지 전략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1번 전까지를 보면서 최대한 뭐를 소재를 잡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삽입할 문장을 보고 어떻게 뒤에 1번 뒤를 보면서 어떻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뭔가 논리적으로 깨지는 부분을 잡으셔야 되는 거야. 자, 1번 전을 보면 in the west. 자, 서구에서는요. an individual composer writes the music long before it is performed죠. 서구에서는 composer 작곡가들이요. 어떻게 곡을 씁니다. 뭐 하기 전에, 그게 곡이 performed. 그게 연주가 되기 한참 전에 미리 곡을 써요. 그래서 그 곡에 우리가 듣는 곡의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곡의 멜로디라든지
라는 것들이요. 어떻게 미리 정해집니다. 어떻게 앞에서 뭐라고 돼 있었어? Long before, 어떻게 write the music long before it is performed란 말과 predetermined and intended란 말은 사실상 똑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뒤에 일단 대조가 나오기 때문에요. 일단 West를 A라고 보겠습니다. 자, 서구의 음악의 특징은요. 미리 결정이 되고요. 어떻게 미리 어떤 그 뭡니까? 작곡가의 의도가 글 속에 녹아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삽입할 문장을 봅시다. When an overall silence appears죠. 어떻게 전반적인 침묵이 흐르게 된대요. 어떻게 4박자와 13번째 박자에서. 근데 it is not because. 이거는 이것 때문은 아닙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각각의 뮤지션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 4박자와 네 번째 박자와 13번째 박자에서 우리 같이 쉬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혹은 같이 생각을 해서 이런 거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not because가 나왔으면 아마도 but because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걸 지금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죠? 오케이. 자, 그 정도 보고 자,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 Some African tribal music 이라는 게 나왔고 뭘로 연결을 해준 거야? However로 연결을 해준 거야. 자, 그럼 역접이지? 그러면 African tribal music을 B라고 한다면 얘에 반대되는 개념이 뒤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얘를 어떻게 빈칸 문제로 만든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result from collaboration. 얘는 뭐에서 비롯하냐면 collaboration 혼자서 작곡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요. 어떻게 연주자들에 의한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얘라고 볼 수 있습니다. On the spur of the moment라고 하게 되면 직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가장 가까운 단어로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spontaneously. 왜 그 이 뭡니까? 이 수능에서 되게 좋아하는 소재 중에 하나가 그 어떤 게 있냐면 클래식과 재즈를 비교하는 거야. 클래식이라는 거는 작곡가들이 아주 뭐예요? 아주 정교하게 만든 음악이잖아. 그래서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그 뭐예요? 악보에 있는 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옮기느냐가 중요한데 재즈라는 음악은 좀 다르다는 얘기지. 그치? 매번 똑같은 곡도 연주할 때마다 좀 다르게 연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즉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선 A와 B가 마치 클래식과 재즈가 대비가 되는 것처럼 어떻게 서구의 음악과 아프리카의 음악이 대비가 되고요. 서구의 음악이 갖고 있는 핵심 속성은 뭐야? 미리 짜여진 것이다. 그렇죠? 아프리카의 음악이 갖고 있는 핵심 속성은 뭐야? 즉흥적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두 개가 대조가 되고 있는 게 1번을 중심으로 however를 중심으로 두 개가 대조가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죠. 자, 2번 뒤로 갑니다. The patterns heard whether they are the silences when all players rest on a beat or the accented beats when all players together are not planned but serendipitous 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듣는 패턴들이요. 근데 그 패턴들이 A일 수도 있고 silence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플레이어들이 전부 다 같이 쉬는 거야. 아니면 accented beat 다 같이 연주를 하는 걸 수도 있대요. 그치? 그게 뭐가 됐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weather를 썼다는 건 양보이기 때문에 1번이든 2번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별로 중요한 정보 아닙니다. 자, 우리한테 중요한 정보는 뭐야? 우리가 듣는 그 패턴이, 여기서 말한 패턴은 B의 패턴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B의 속성이 나와야지. 그치? 미리 정해진 게 아니라 즉흥적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돼. Not planned but serendipitous 라고 나오죠. Not A but B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쵸? Planned는 누구의 속성? A의 속성. 그치? 미리 만들어지는 거. Serendipitous는 즉흥적인. 그쵸? 우연히 얻은. 그치? B의 속성을 가리킨 거죠. Not A, but B가 나온 거지. 오케이. 됐어.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나왔어? Rather가 나왔네요. 그쵸? 자, Rather에 별표 칩니다. 별표 쳐요. 자, 이 Rather는요. 특히 이 삽입 문제의 최접속 부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최애 접속 부사. 삽입 문제에 정말 자주 나오는 접속 부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꼭 비단 이 뭐예요? 삽입 문제가 아닐지라도 레더가 말해주는 어떤 논리 관계는요. 수능에서 정말로 많이 나오는 논리 관계이기 때문에 꼭 숙제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서도 레더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레더의 논리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주어 동사가 나오고 레더가 나오고요. 쉼표,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가 됐을 때 그치? 이때 rather를 대신해서 뭘 써도 instead를 써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쵸?
rather나 instead가 담고 있는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요, 우리가 잘 아는 not A, but B의 논리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A가 아니고요, 오히려 B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rather나 instead 앞에는 but이 생략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냥 but, rather, but, instead라고 쓸 때도 많아. 그치? 그래서 논리 구조는 not A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rather나 instead 앞에는요, 반드시 부정어가 포함이 돼야 돼요. 부정어가 포함이 돼야 돼. 그리고 어떻게 뒤에 있는 내용이 not A의 내용인 것이고 but 이 뒤에 있는 내용이 강조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rather나 instead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역접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역접이라고. 그리고 A와 B가 대조되는 내용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rather가 되려면 앞에는 뭐가 있었어야 돼? not A가 있었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뭐야? not A, but B까지 지금 다 나왔다고. 다시 얘는 rather 앞에 뭐가 생략이 됐다고 보면 된다고 그랬어? but이 생략이 됐다고 보면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그게 되려면 not planned까지만 나오고 어떻게? but B의 내용이 나오면 되는 거지. 근데 but까지 지금 얘는 얘기를 다 해줬단 말이야.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but B의 짝인 not A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not A의 내용이 바로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얘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시가 나오는 거야. 예시가. 자, 앞에서 지금 이 뭡니까? 이 B의 패턴. B의 패턴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자, when에서부터 어떻게 일종의 예시가 시작이 되는 거야. 예시가. if나 when이 예시가 시작하는 어떤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silence를 하는 거야. silence라는 거는 어떻게 연주를 안 하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트럼펫 연주자도 연주를 안 하고 드럼 치는 사람도 연주를 안 하고 뭐 기타 치는 사람도 연주를 안 해. 자, 그런 순간이 왔대. 네 번째 박자와 13번째 박자에서. 그런데 그것이 이런 게 아니래. 이런 게 아니래. 그게 다 같이 합의를 한 게 아니라는 거야. 미리 정해진 게 아니고요. 오히려 but rather 그거는 어떻게 된 것이다? randomly. 그렇죠? 어떻게 우연히 발생을 한 거예요. 그치? 이거는 얘들이 다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둘이서 그렇게 어떻게 연주자들이 다 같이 합의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패턴들이 어떻게 simultaneous, 그쵸? 동시에 rest, 쉬게 되는 거죠. 동시에 upon a simultaneous rest로 converge 한다는 건 모아지는 거지. 맞아? 어떻게 연주를 하다 보니까 다 연주를 순간적으로 멈추는 방향으로 이렇게 어떻게 모아지게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 볼까요? 자, the musicians are probably as surprised as their listeners to hear the silence at beats 4 and 13 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같은 맥락인 거야. 이 뮤지션은 당연히 B입니다. B, tribal musician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요, 아마도 똑같이 깜짝 놀랐을걸요? 누구만큼이나 listener, 그치? 듣는 사람들만큼이나 깜짝 놀랐을거래. 뭘 듣고? silence를 듣고. 왜냐면 네 박자 혹은 열세 박자에서 쉬기로 한 건 미리 쉬는 건, 쉰 거는 미리 계획된 게 아니었거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쉬게 됐네? 라는 거로 즉흥적으로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surely that surprise is one of the joys. 그리고 그게 바로 기쁨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서프라이즈라는 게요. 그렇죠? 뭐가 할 수 있는 트라이벌 뮤지션이 어떻게 음악을 만드는 데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일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은 결국엔 뭐야? A의 속성을 설명하고 그거의 대립항으로서 B의 속성을 설명하고 계속해서 B의 속성을 반복해서 강조해 주는 방식으로 글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A와 B의 대조점은 뭐였습니까? A는 미리 계획된 거. 그치? B는 즉흥적인 거.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요 논리 구조 꼭 기억하십시오. rather나 instead가 나오면 그렇지. not A, but B지.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어야 돼? 부정어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 A의 반대에 해당하는 내용이 뒤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5부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끝난 거야.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쉬운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요약문으로 가봅시다. 자, 40번 문제입니다. 40번 문제는 요약문이고요. 얘는 일종의 대입학의 뭐 한 변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주제 제목 문제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 근데 얘는 주제 제목 문제보다 조금 더 쉬운 면이 있다면 말 그대로 요약문을 제시를 해준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주제가 이 안에 당연히 요약이 될 수밖에 없겠지, 요약문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거죠. 요것만 읽으면, 아, 대략적으로, 그래, 주제까지는 완벽하게 파악은 못한다던 치더라도. 왜냐면 빈칸이 뚫려 있으니까. 그치? 적어도, 아, research suggest. 아, 이거는 연구실험과 관련된 내용이네. 그치? 그리고 연구실험의 주제. 그치? 그 어떤 소재가 여기서 다루지고 있는지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여기서 어떤 대립되는 게 있다면, 여기선 지금 대조는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만약에 대조가 있다면, 아, 이 글은 A와 B의 개념이 대조가 되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예측을 한 상태에서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약문 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무작정 지문으로 들어갈 게 아니고, 요 요약문을 보면서 최대한 소재 그리고 글이 전개되는 방식 정도를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문에서 필요한 정보가 뭔지를 파악하고, 여기서 필요한 정보를 빨리 어쨌든 찾아내면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겠죠. 자, 볼까요? 자, 연구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아, 이 글은 연구실험이겠네. 그치? 자, 연구실험과 관련한 글들은 대체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맨 처음에 어떻게 연구 주제 다 설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연구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의 결과. 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라는 거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요한 건 연구 실험 결과죠. Suggest that, 혹은 found that 이런 내용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리고 그 결과를 뭐 이거는 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걸 일반화한 내용이 뒤에 따라 붙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글은 요 내용은 없더라고요. 일반화한 내용까지는 없는데, 근데 연구 실험과 관련한 글의 전개 방식에서 뒤에 일반화가 따라 붙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얘를 일반화한 거니까 당연히 같은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 연구 실험이 암시하는 바는, 밝혀낸 바에 따르면, 그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급하다면, 나는 별로 그런 걸 권하진 않아.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만 읽고 문제를 푸는 건 권하진 않지만, 진짜 시간이 급해.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만 빨리 읽고 푸는 것도 방법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연구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뭐라고? Spending more time on serious hobbies 라고 돼 있죠. 어떻게 진지한 취미야. 그냥 취미이긴 한데 진짜로 거의 업처럼 하는 거야. 그런 취미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면요, 일을 할 때 뭐를 강화시킨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뭔가 강화시킨다는 내용이 앞에서 분명히 있었을 거야. 만약에 뭐 한다면 hobby와 잡이 sufficiently, 충분히 어찌어찌 하다면, 이 두 개가 갖고 있는 관계가 설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오케이. 자, 거기까지 봤고, 앞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실제로 누가 나왔어? 연구자들이 나왔고요. Sheffield University의 연구자들이 나왔고,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129명의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을 모집했대요. 근데 모집을 한 이유가 나오는 거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지금 돼 있고, 그치? 그러면 뒤에 있는 게 결국엔 뭐가 된다라고 봐야 돼요? 연구 주제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How the time spent on their hobbies shaped their work life죠.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보내는 시간이야. 그들이 취미 생활에 보내는 시간이 어떻게 그들의 일에, 그쵸? 직장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게 연구 주제다. 오케이. 자, to begin with. 자, 우선. 자, the team measured the seriousness of each participant's hobby asking them blah blah 라고 나왔고, 아, 이게 연구 주제고, 지금부터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빨리빨리 읽어야겠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니까? 결과니까. 그쵸? 빨리빨리 읽어봅시다. 팀은, 그쵸? 여기서 말하는 팀이란 건 연구팀이겠지. 연구팀은요, 측정했대요. 어떻게 진지한 정도를. 그치? 이 사람이 합의, 자기의 취미를 임할 때 진짜로 심심풀이용으로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잘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건지. 그치? 그거를 어떻게 측정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대. 어떻게 그들의 agreement, statement, 이런 진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I regularly train for this activity죠. 아, 저는 이 활동을요, 이 취미를요, 아주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이라는 건 나는 최소한 일주일에 뭐 두 번 정도는 뭐 운동을 해야지, 뭐 이런 거죠. 그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만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별로 진지하지 않은 거잖아. 그치? 어느 정도로 진지한지를 했고, 자, 두 번째. 여기서 measured가 첫 번째 동사였다면 and로 연결을 해서 assessed가 두 번째 동사가 되겠네요. 평가를 했대요. 뭐를? How similar the demands of their job and hobby were 라고 돼 있죠. 어떻게 그 사람의 일과 취미의 요구가 얼마나 유사한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일을,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그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죠? 블루칼라였다라고 해봐요. 그런데 취미는 어떻게 책을 읽는 거야. 그치? 책을 읽는 거랑 어떻게 육체 노동을 하는 거는 되게 많이 다른 일이잖아. 그치? 그런 점에서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게. 그런데 취미가 운동하는 거야. 그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유산소 운동을 한다든지. 그건 굉장히 유사한 거죠. 조합과 합의가 유사한 거지. 그치? 그런 측면에서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뒤로 넘어가서. Then, 그리고 나서요. Each month for 7 months죠. 자, 7개월 동안, 매달. 어떻게 했다고? Participants recorded how many hours they had dedicated to their activity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들의 활동에 쏟아부었는지를 일단 기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completed. 여기서 complete 했다는 거는 어떤 뭐 설문지 같은 거를 다 채워서 썼다라는 의미 정도로 보면 되겠죠. scale입니다. 여기서의 scale은 정도예요. 정도를 다 어떻게 기록을 했다라는 의미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그들의 뭐를 지금 측정을 한 거야? Their belief in their ability라고 지금 얘기하죠. 어떻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죠. 내가 일을 얼마나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을 측정을 했다. 맞아요. 다시 지금 이 글은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 취미와 일 사이의 어떤 연관성인 거야.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얘는 취미인 것이고 취미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일단 먼저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self-efficacy가 맞아요? 자기 효능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가 일을 할 때에 어떻게 내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어떤 믿음이 어떤 효과를 냈는가.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지금 묻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자, the researchers found that.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그치? 요 앞에 the researchers found that 전까지는 뭐에 대한? 실험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지금부터는 뭐야? 결과야, 결과. 그치? 진짜 급하면 어떻게 요 내용에서 어쨌든 답의 핵심적인 근거는 여기 있는 거니까 그치? 요 내용에서 답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진짜 급하면 요 내용만 읽고도 근데 쉽지 않아 보통은. 그래서 제가 일부만 읽고 풀라는 걸 별로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답의 근거가 여기 있지만 예를 들어 빈칸이 중간에 뚫려 있으면은 핵심적인 근거는 뒤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빈칸에 뒤에 있는 내용만 보면 빈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건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수능 문제라든지 우리가 만나는 이렇게 학평에서 만난 지문들이 만만한 지문들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풀리는 문제들 뭐 있어도 한 열 문제 중에 한두 문제일 거야. 그런 문제들을 그렇게 풀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그런 식으로 일반화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고요. 큰 코 다쳐요. 큰 코 다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때는요.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독해를 하면서 어떻게 그 필자가 전달하는 내용의 윤곽을 잡아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핵심적인 내용을 봤을 때 아유 이거구나 라고 단번에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 앞에 있는 내용도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 근거가 있겠지 이것만 보면서 문제를 풀겠다? 큰 코 다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When participants spend longer than normal doing their leisure activity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뭘 했을 때 일종의 조건이 나오는 거죠.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뒤에 있는 게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자, 어떻게 했을 때? 자, spent longer than normal이죠. 시간을 많이 보낸 겁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그 결과로 leisure activity야. 취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그 결과가 궁금한 거지. 그들의 어떻게 능력에 대한 일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됐다? 올라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요약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뭐라고? 연구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spending more time on serious hobbies. 어떻게? 아주 진지하게 뭐예요? 뭡니까? 진지하게 취미에 임한 시간을 취미에 임한 시간이 어떻게 된 거야? 늘어나니까요. 그렇죠? 일에 대한 모두 늘어났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자신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confidence가 답이 되겠네요. A번에 들어갈 자리는. 자, 뒤에 있는 내용은 앞에 있는 걸 조금 더 봅시다. But.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But. This was only the case야. 자, 여기서 be the case라는 표현 진짜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be the case의 case는 사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true 맞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얘는 이럴 경우에만 맞았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조건 또는 원인이 나오는 거야. 자, 그게 맞으려면. 그치? 즉 취미에 쏟은 시간이 많아진 많아질수록 일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진다 라는 게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They had a serious hobby that was dissimilar to their job이죠. 어떻게? 일과 유사성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일과 달라야 돼. Dissimilar는 different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쵸? 오히려 반대로 When their hobby was both serious and similar to their job이죠. 어떻게? 유사할 때. 취미가 어떻게? 일과 유사할 때는 그러면 여기서는 플러스의 내용이었잖아. 자신감이 올라갔다는 내용이니까 여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조건인데 이때 조건은 얘와 대비가 되는 조건인 거야. 그치? 이런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Spending more time on, more time on it죠. 그쵸?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요. 어떻게 했대? Decrease 했대. 오히려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렸다. 라고 지금 나오는 거죠.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채워 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자, if the hobbies and the job are sufficiently.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dissimilar에 해당하는 내용. 그게 바로 뭐야? different죠. 그쵸? 그래서 답은 바로 몇 번? 1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네요. 자, 41번, 42번 장문 독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문 독해 문제는요. 보통 41번 문제가 뭐예요? 그 대입학으로 구성이 되고요. 42번은 이 옛날에는 거기가 이제 빈칸으로 출제가 될 때가 있었는데요. 요새는 거의 빈칸으로 출제는 안 되고 대부분 다 어휘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휘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라고? 어휘 문제는 단어 테스트가 아니라 그래서 논리 테스트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묻는 거야.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보면 US commercial aviation has long had an extremely effective system for encouraging pilots to submit reports of errors라고 돼 있죠. 그렇죠? aviation이라고 하게 되면 항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상업 항공사들은요. 어떻게 아주 오랫동안 뭘 해왔다? 뭐를 개발해왔냐면 An extremely effective system이래요. 아주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을 했대요. 뭘 하기 위한 시스템인 거야? Effective system이니까 방향성은 뭐라고 보셔야 돼요? 플러스의 방향성인 거야. 자, 뭘 하는데 아주 효율적이냐면 파일럿들로 하여금 서밋, 어떻게 보고를 하게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에러,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하게 만든 시스템인 거죠. 자, 이 프로그램이라는 건요. Result in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인과를 나타내는 단어야. 그럼 앞에 있는 게 원인이고요. 뒤에 있는 게 결과겠죠. 그치? 이 효과적인 시스템은, 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은요. 어떤 결과를 나왔대? Numerous improvement. 그쵸? Aviation safety. 어떤 항공 안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향상을 나왔어요. 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런데 it wasn't easy to establish죠. 그쵸? 그런데 이 항공산업 이 뭡니까? 이 시스템, 이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기가 이시 가리키는 건 이 시스템, 이 프로그램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확립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Not easy라는 거는 difficult랑 같은 뜻이고 일종의 뭐가 설명이 되는 것이다? 문제점이 설명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모든 문제가 문제점이 나왔다고 해서 다 해결책까지 다 나오는 건 아닌데 어떻게? 아, 이 글은 PS 구조, 문제점 해결책 구조일 수도 있겠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읽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문제점만 지적하고 끝나는 글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쉽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걸 해냈다는 거니까 아마도 뒤에 해결책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쉽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콜론이 나왔지. 아까 내가 세미콜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얘는 순접일 수도 있고 역접일 수도 있어. 그래서 앞뒤의 내용이 같을 수도 있지만 두 개의 내용이 대조일 때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온 콜론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무조건 뭐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순접입니다. 앞뒤의 내용은 그냥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게 쉽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뒤에서 구체화가 될 거야. 그치? 파일럿들은요. Severe self-induced social pressure죠. 얘들은 뭘 겪었대? 어마어마한 사회적 압박을 겪었다는 것이고
어떤 압박이었을까? Against. Against는 반한다라는 뜻이니까 not의 의미로 보면 되겠죠. 어떻게? 실수를 인정하는 거에 반하는 사회적 압박을 받았다. 즉, 내가 실수를 하는 순간 나는 일종의 루저가 되는 것 같은. 그치? 내가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프레셔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쵸? Social pressure 자체가 마이너스의 방향성인 것이고, 그쵸? 에러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지금 진술이 된 거니까 어드미팅이 맞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네요. 그쵸? Moreover니까요. 자, Moreover는 기본적으로 순접이고요. 순접인데 얘는 재진술의 순접이라기보다는 정보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정보가 추가가 되는 거라서 얘는 앞뒤의 내용이 같다기보다는 방향만 공유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앞에가 플러스면 뒤에도 마이너스. 앞에가 마이너스였으면 뒤에도 마이너스야. 그치? 자, 앞에가 마이너스 방향이었으니까 여기서도 뒤에도 마이너스 방향이 나오겠습니다. 그치? To whom would they report them이죠. 자,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 얘들이 실수를 보고한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누구한테 할 거야? 라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두 번째 문제점이 나오는 거야. Certainly not to their employees. 당연히 그들의 고용주는 아닐 겁니다. 자, 파일럿들이요. 아, 제가 어떻게 그 비행기를 그 운항을 하다가요 이런 실수를 했어요 스스로 자인을 하면은 그건 일종의 징계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은 자신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어떤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주한테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Not even to the Federal Aviation Authority.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정부 기관, 그렇죠? 항공 산업과 관련된 어떤 정부 기관에도 더더욱이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they would probably be punished죠.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쁘니까. 그치? 벌을 받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내가 실수를 해도 그걸 어떻게 서밋할 수 있다 없다? 리포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가 전부 다 뭐에 대한 내용?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뭐가 나왔어? The solution was 라는 게 나왔지. 아하, 지금부터가 뭐다? 해결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구나. 맞아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뭐였냐면 나사, 그렇죠?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우리가 아는 그 나사입니다. 나사로 하여금 뭐를 만들게 한 거야? Set up a voluntary accident reporting system이죠. 자발적으로 어떻게 사고가 나면은 그거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whereby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where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앞에 요걸 통해서 이런 결과를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시스템을 통해서 파일럿들은요, 뭘 할 수 있었대? Semi-anonymous report of errors they had made or observed in others라고 돼 있죠. 그치? Semi-anonymous라는 거는 결국엔 익명으로, 그쵸? 근데 완전 100% 익명은 아니고 절반쯤 익명으로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Voluntary라는 게 즉 내가 한 실수도 거기엔 담겨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혹은 내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타인이 하는 실수를 내가 관찰한 것도 보고를 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건 누가 강제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지금 익명으로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치? 아마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었고요. 그 문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 글은 뭐에 대한 내용이야? 조종사들을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내가 했던 실수 혹은 남들이 했던 실수를 솔직하게 보고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이 앞에서 있었고, 근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라고 문제점이 그 다음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해결책까지 나온 것이고, 그 해결책이 뒤에서는 어떻게 구체화되는 방식으로 글이 전개가 될 겁니다. 자, once NASA personnel had acquired the necessary information. 자, 나사에 있는 사람들이요. 일단 뭐뭐하게 되면, 자, once라는 거는 그냥 if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게 되면 뭐라고? They would detach죠. detach라는 건 분리시킨다는 뜻이지. 어떻게 뭘 분리시킨다? 자, detach가 맞다는 건 사실 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from은요, 기본적으로 분리의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eparate도 from과 같이 쓰이게 되고요. A와 B를 분리한다라고 했을 때. 혹은 distinguish. 구별하다라고 했을 때도 from과 같이 쓰게 됩니다. detach도 마찬가지야. 분리시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from과 맡은 거고. 구문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고요. 그리고 어떻게 contact information을 report와 분리시킨다는 건 뭐야? 아까 어떤 표현이 있었어? semi-anonymous, 그쵸? 반쯤
익명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정보 어떻게 리포트와 컨택트 인포메이션을 분리시킨다라는 내용은 결국엔 뭐 익명 처리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거를 파일럿에게 메일로 보내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디테치는 맞는 거야. 오케이. This meant that. 자, 이게 의미하는 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순접이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얘도 역시나 재진술의 순접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앞뒤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일 거야. 나사는 어떻게 더 이상 알 수가 없었다는 거야. Who had reported the error죠? 그 에러를 누가 보고를 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which made it impossible이죠. 그리고 이건 또한 it은 여기서는 형식상의 주어. for 이하가 내용상의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것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impossible이란 건 기본적으로 not의 의미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어떻게 airline company나 FAA도요. 어떻게 알 수 없게 만들었어요. NASA도 알 수 없었고요. 어떻게 이 항공사라든지 FAA도 알 수가 없었어요 라고 지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후 블라블라의 내용은요 두 개가 사실상 어때야 되는 거야? 같은 내용이어야 되는 거야. 왜? 반쯤 익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에러를 리포트 했는지 알 수 없었고 그치? 혹은 여기선 뭐야? 누가 리포트를 어떻게 보고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리포트를 리젝트 했다는 거는 이 내용과 같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누가 서밋 했는가? 누가 제출했는지 혹은 누가 리포트를 썼는지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없었다. 이게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D번이 방향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if the FAA had independently noticed the error and tried to invoke a civil penalty or certificate suspension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조건이 나오네요. 일종의 원인인 거야. 자, 어떤 상황이야? FAA가요, 독립적으로 발견을 한 겁니다. 어떤 에러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파일럿이 실수를 했네. 그러면 어떻게, civil penalty, 어떤 벌금형을 한다든지, certificate suspension, 그 항공 자격증을 일시적으로 어떻게 정지시킨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징벌을 가하고 싶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the receipt of self report죠. 어떻게 내가 자발적으로 self report를 어떻게 receipt 어떻게 수령을 했을 경우에는 automatically exempt the pilot. 그 파일럿을 어떻게 해 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면제시켜 줬다. 어떻게 그 벌로부터 면제를 시켜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아까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encourage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지. 파일럿들이 자신의 실수를 혹은 주변 파일럿들의 실수를 보고하는 걸 encourage 해주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이전에 self report를 한 기록이 있으면은 너 이번에 실수했지만은 한번 봐줄게. 면제해줄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encourage를 해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when a sufficient number of similar errors had been collected 어떻게 충분한 숫자의 에러들이 축적이 되면 NASA would analyze them.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발행하고 recommendation, 에어라인이라든지 FAA에 그거를 어떻게 발행을 그 리포트를 주고 recommendation을 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실수가 반복됐을 때에만 그걸 지적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These reports also. 자, 그래서 결국엔 이 리포트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다. 도움을 줬다. 파일럿들이 깨닫는 거죠. 어떻게 그들의 에러가요. 아주 어떻게 세이프티를 향상시키는데 아주 가치 있는 툴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위클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결국엔 어떤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발적으로 실수를 보고하게 만든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했는가 이런 내용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뭐 딱히 매력적 오답이라고 할 만한 뭐 헷갈리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밑에서부터 볼까요? Who is innovating technology in the air? 어떻게 항공사에서 누가 기술을 혁신하는가? 라는 내용 없었고요. New safety regulation, 새로운 안전과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great inventions from unexpected mistakes. 예상치 못한 실수에서 어떻게 훌륭한 인벤션이 나왔다라는 것도 없었고. 그치? flexible manual. 매뉴얼을 flexible하게 했더니 어떻게 안전이 무시되더라. 이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볼까요? aviation safety죠. 어떻게 항공 안전이 확립이 됐는데 어디에 바탕을 해서 어떻게 익명 리포트에 바탕을 해서 항공 안전이 확보가 됐다.
라는 거죠.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어휘와 관련한 답은 아까 우리가 체크했습니다. 아까 그게 몇 번이었나요? 그쵸. D번이었습니다. Rejected가 아니라 어떻게 Submitted로 바꿔줘야 한다라는 거였고요. 자, 마지막이네요. 43, 44, 45번 장문 독해가 되겠고요. 자, 43, 44, 45번은요. 오늘 풀 문제들 가운데서는 가장 난도가 낮은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아까 우리가 3부에서 봤던 도표, 일치, 불일치, 뭐 있었나요? 실용문 이런 문제와 함께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정도는 맞춰줘야 우리가 최소한 3등급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토대가 구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꼭 맞춰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얘들은 기본적으로 3개의 유형이 합쳐져 있어요. 어떤 유형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서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뭡니까? 어휘, 지칭어와 관련한 유형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떻게 일치, 불일치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뭐 순서 문제를 우리가 같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유형들, 순서 유형이나 아니면 어휘 유형 아니면은 그 뭐가 있을까요? 그 일치, 불일치 유형을 푸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풀게 될 거예요.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 A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나는요, 스위스에 있는, 열차를 하나 타고 있었고요. The train came to stop이죠. 근데 그 열차가 갑자기 멈춘 겁니다. 그리고 conductor, 여기서 말한 conductor는 뭐가 될까요? 안내 차장 정도가 되겠죠. conductor가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니까. 그치? 컨덕터의 목소리가요, 라우드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어떻게? Delivered a message in German, then Italian, then French죠. 독일어로, 이탈리아어로, 그리고 불어로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을 해줬다. 그렇죠? I had made a mistake이죠. 근데 나는 실수를 한 거야. 어떤 실수냐면 not learning any of those languages before my vacation. 그렇죠? 휴가를 오기 전에 이런 언어들 가운데 하나 정도는 배워놨어야 되는데 전혀 배우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fter the announcement, 그런 발표가 있었지만 발표가 있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열차에서 내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an old woman saw죠. 어떻게 한 나이 든 여성이요. 본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뭘 겪고 있는 거야? Confused. 혼란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 본 것이고 그녀가, 그렇죠? She가 가리키는 건 an old woman이라고 보면 되겠죠. 나에게 왔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치? 이 부분이 글의 전반부에 해당한 내용이고요. A번과 자연수로 연결되는 게 B인가 C인가 D인가를 판단을 할 텐데 그걸 판단을 할 때도 어떻게 B, C, D를 다 읽고 판단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나 효율 측면에서 봤을 때 별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B의 앞부분, C의 앞부분, D의 앞부분만 보면서 최대한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B의 앞부분을 보니까 So we went from one station, one train station to the next죠. 자, 그냥 할머니는 다가왔을 뿐인데 우리는 한 스테이션에서 다른 스테이션으로 갔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B번은 중간에 뭔가 있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C번을 보니까 She spoke some English죠. 아, 다가와서 영어를 한 거네요. 그리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다. 아, 사고가요. 트랙에서 났습니다. 그 열차 트랙에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해준 거지. 아마도 C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D 잠깐 볼까요? She had jumped from train to train. 어떻게? 트레인에서 트레인을 어떻게? 점프했다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환승을 했다라는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그 먼 길을 어떻게 내가 I made it.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좀 얘기하죠. 역시나 제시문 바로 다음에 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디로 갈 거야? C번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C번을 보니까 She spoke some English죠. 자, 영어를 좀 하셨고요. She told me,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 아까 트랙에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한테 물어본 거죠. Where I was trying to get to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꺽쇠로 표시하는 거는 명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한테 내가 어딜 가고 싶어 하는지 물어봤고요. 어떻게? 그리고 나서 열차에서 내린 다음에 누구한테 간 거야? 티켓 부스에 있는 여성한테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는요. Rail map과 timetable, 그렇죠? 그 지하철이라든지 어떤 열차 노선표 그리고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갖고 왔어요. 누구한테? 그녀에게. 그치? 그런데 허가 가리키는 게 지금 누구야? 여기서는 뭐예요? 그 할머니가 아니라 티켓 부스에 있는 여성이지.
맞아요. 그러면 A번이나 C번 두 개가 가리키는 대상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And came back to tell me. 나한테 돌아온 겁니다. 자, 뭘 얘기해 주려고 돌아왔을까? That we would have to hop trains 3 or 4 times to get there. 자, 네가 원하는 곳까지 가려면 세 번 혹은 네 번가량 hop이라는 건 그냥 쉬운 단어로 바꾸면 jump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열차 환승을 해야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I was really glad죠. 그런데 나는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 She 그쵸. 여기서 지금 she가 나왔는데 이 she가 지금 가리키는 바는 결국엔 잠깐만요. 맞죠? 맞죠? 자, she가 가리키는 바는 지금 c랑은 지금 다르죠. 그치? 지금 D에 나온 C는 지금 누굴 가리키는 거야? 할머니를 가리키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A번도 할머니였단 말이야. 아, 그러면 지칭어의 문제에서 답은 뭐겠어? C겠네. 왜냐면 C는 누구였어? 티켓 풀 수 있는 여성이었으니까. 그쵸? 요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이 할머니가요? was headed the same way.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기뻤대요. 왜 그러냐면 it would have been hopelessly. hopeless죠. 어떻게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저한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would had pp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과거 사실을 뒤집어 준 겁니다. 실제 벌어진 일은 아닌 거야. 만약에 내가 나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서 해야 했다면 그 환승하고 어렵게 가는 걸 해야 했다면 어떻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거예요 라는 건데 실제 그 일은 벌어진 건 아니죠. 어떻게 같은 방향이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어서 난 좋았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C번까지 봤죠?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올 내용이 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D번을 볼게요. She had jumped from train to train and traveled the whole way just to make sure I made it. 자, 근데 여기서 이 B번 다음에 D로 가는 게 맞는지 A로 가는 게 맞는지를 찾는 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D번도요. 트레인에서 트레인으로 어떻게 점프를 합니다. 환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길을 같이 왔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치? 그런데 B번도 보면 말이죠. Went from one train station to the next로 갔어요. 그치? 환승을 했어요. 라는 내용이 똑같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B가 맞는 거야? D가 맞는 거야? 자, 여기서 핵심적인 건 핵심적인 근거는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동사의 시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went라는 거는 지금 계속 과거 시제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과거 시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 시간적인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C에서 B로 갔을 때는. 그런데 문제는 D로 가게 되면요. D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치?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로서 지금 뭘 쓰고 있는 거야? 과거 완료를 지금 쓰고 있단 말이지. 그치? 나는 지금 막 뭘 어떤 사실을 깨달은 상태야. 아, 나랑 같은 방향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이미 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D번은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디로 갈 거야? A번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왜? 같은 방향이었기 때문에요. One train station에서 the next train station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된 거고요. 그 할머니가 나는 It was a 2.5-hour journey. 그쵸? 2시간 반 정도 되는, 그쵸? 전체적으로 2시간 반 정도 되는 여정이었고요. And we finally made it to the destination. Make it이라는 게 결국엔 어디에 도착하다, 어떤 일을 해낸다라는 의미로 쓸 때도 있고 목적지에 도착하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을 때 we got off and said our goodbyes죠. 내려서 작별 인사를 했다. I had made it just in time to catch my train to Rome이죠. 나는 아마 스위스에서 로마로 가는 열차를 탔어야 됐는데 이 할머님의 도움 덕분에 놓치지 않고 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She told me she had a train a catch to 그 할머님도 아 내가 타야 될 열차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I asked her how much farther she had to go죠. 물어본 거죠. how much farther she had to go 얼마나 멀리 더 가야 되나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It turned out 뭐가 밝혀진 거야? 아, her home was 2 hours back the other way죠. 아, 원래 이 할머님은 원래 진지게 내렸어야 되는 거지. 진지게 내렸어야 되는 건데 나를 위해서 지금 2시간을 더 온 것이다. 그래서 2시간을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앞서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면서 쓴 시제가 바로 뭐였던 거야? 과거 완료 시제였던 거죠. 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이 할머님은 어떻게 환승을 어떻게 이 열차에서 저 열차로 나랑 같이 하신 것이고 그 모든 여정을 같이 따라온 거야. 뭐 때문에? 내가 제때 도착하는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Make sure는 그걸 반드시 일어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내가 꼭 제때 도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다 해오셨던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헤드 점프트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You are the nicest person I've ever met.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She smiled gently and hugged me and told me I would better hurry off so that I wouldn't miss my train.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엷은 미소를 보내주셨고 어떻게 안아주셨고 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서둘러야 돼. 그래야 너 열차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자, This woman spent her entire day sitting on trains, taking her hours away from her home just to help out a confused tourist visiting her country죠. 자, 이 여성, 이 할머니라는 분은 하루 종일 어떻게 열차에서 앉아 계셨던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녀의 시간을 그 뭡니까? 집으로 갈 시간을 다 써 가면서 뭐 하려고 이 혼란을 겪고 있는 투리스트, 그치? 자기 나라에 방문한 이 여행객을 도와주려고 어떻게 하루 종일 그 뭡니까? 자기 시간을 쓴 거죠. 귀가할 시간을 쓴 거야. No matter how many countries I visit or sights I see죠. 그쵸? 얼마나 많은 나라를 내가 방문하게 될지 혹은 얼마나 많은 장소를 내가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늘 말합니다. 뭐라고? The most beautiful country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어디라고? 스위스라고. 누구 때문에? 그 할머님 덕분에.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순서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C, B, D였죠. C, B, D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CBD 맞죠? 오케이. 자, 그 뭐였어요? 아까 밑줄 친 부분. 밑줄 친 지칭어추론 같은 경우에는 답이 몇 번이었어요? C번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할머님을 가리키는 거였는데 C번만 부스에 있는 여성이었지. 자, 45번. 자, 보면 안내방송 후 모두가 기차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맞죠? 아이는 로마로 가는 기차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죠. 도착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2번이 틀렸고요. 노부인은 선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얘기한 거고요. 노부인은 기차에서 내려 티켓 부스로 갔다. 그래서 그 뭐예요? 뭐니? 그 트레인 맵이라든지 타임 테이블을 갖다 준 거였잖아. 아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스위스라고 항상 말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부 순서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제가 아까 3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설 강의를 보면서 이번 학평에서 자기가 부족했던 점이 뭐였는지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걸 어떻게 메워가실지를 좀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어떤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